지난주에 제가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현장 노회에 방문을 했는데, 오랜만에 다양한 또 교회의 사정과 또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노회 산하 교회들, 물론 다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시절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저희 교회 아마 노회 안에 40여 교회가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은 절반도 더될 겁니다. 대략 한 30여 교회 될까요? 교회들이 다 렌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계속 올려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되어 많은 교회들이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목사님들의 사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돌아보는데 저희는 코로나 시절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거의 회복된 것 같고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참으로 감사하게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애쓰시고 섬겨주셔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왔습니다만, 그래 새삼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참 감사하다.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섯 일곱 절로 압축해서 소개해 주는 반면, 마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대략 절수로는 37절에 걸쳐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특별히 제자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일 겁니다. 이 10장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그들을 앞에 두고 한편의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등장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길죠. 뭐 5장에서 7장까지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이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설교입니다. 37절이나 되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쪼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제자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4주에 걸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설교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다름 아닌 제자로의 부르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열둘은 지난 시간에 열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 그 말은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을 넘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전파될 것을 이 열두 제자의 보냄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뽑아라 그러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고 물질과 맨파워를 확장하여 거대한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선교 사역 활동을 해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끌어오지 않으셨을까요? 당장 1세기 안에 모든 일들을 끝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면 단한 사람, 그한 사람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제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최대의 목표, 뭐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다 추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심이에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름 받음이고 보냄 받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제자로의 내가 제자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그죠? 부르시고 보내시는 인 아웃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음입니다. 영어로 calling, 단순하게 표현하면 calling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보기 위해서 여행 모티프를 좀 적용을 해보면 내적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nward journe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여정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여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받았다는 말은 우선 관계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르셨고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계로 부르냐면,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은 스승이 되고 부름받은 나는 제자가 됩니다. 사제 관계가 되죠. 예수님 시대 이 유대교에서 특별히 사제 관계를 볼 때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란 오늘날은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대학 교육을 받으실 때 어떤 클래스 몇 개만 들어도 나는 저 교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당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제로서 견습생의 오랜 기간을 넘어 삶과 운명 전체를 스승에게 포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모든 것, 말과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운명까지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무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남다르게 열심히 이수한 사람,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남다른 열심을 보이는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궤적을 예수님의 궤적에 잇대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인적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는 그렇게 부르고 또 누구는 그와 달리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안으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가 있죠. 얼마나 깊은 여행을, 내적 여행을 주님과 더불어 가져가느냐 이겠죠. 그게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이고 신앙의 태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런 부름의 차원을 이렇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두시고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충 천국 가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단 하루라도 진실하게 살아볼 수 있도록 자신 안에 들어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사실, 이 내적 여정으로 들어왔다는 데에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를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끌고 다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만도 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들은 배웁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장차 제자로서 예수가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죠. 3년 동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풀타임으로 3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시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3년인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성도가 예수 믿어 교회에 들어왔다면 정말 철저하게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적 세계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모든 방식에 이르기까지, 기초반에서 성숙자, 제자에 이르는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만 그것을 이수했다, 마쳤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늘어났다, 여기에 끝나버리고 말 경우가 다반사죠. 정말 그 가르침대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정신없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로 붙들어매고 그 일에는 무척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 사람을 진실한 제자로 삼는 데에는 많이 실패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압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보편적 부르심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보편적인 통일성과 함께 이 다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격과 성품이 모두 닮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때로는 능력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귀신도 내어쫓고 나병 환자도 고치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합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훈련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라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일어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안에 깊이 깊이 점점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부름받았다고 곧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훈련과 배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부름받음이라는 제자도가 갖는 한쪽의 의미예요. 내적 여정. 그 여정을 성실히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잘 배우시고 배운 만큼 아시고 알 만큼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 자, 두 번째로 제자의 도의 특징은 부름받음과 반대하여 이 동전의 다른 양면으로 보냄받음입니다. 영어로는 send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내적 여정과 대조되어 외적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utward journe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자가 내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 결국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 세상 밖으로 보내지는 여정입니다. 내적 여정이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들어왔다면
외적 여정은 원심력으로 향하여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과학적 상식이죠. 구심력과 원심력은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들어온 만큼 그 거리만큼 나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깊게 깊게 부르시는 까닭은 그만큼 멀리 멀리 보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자의 삶이 더욱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비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배우고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이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것을 펼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목적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구현하고 표현해낼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이 필요한데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여정을 성실히, 충실히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부르심에 그들의 부르심에 갖는 의미를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더 배워야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쯤에서 이 부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부름 받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밖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권세 능력을 주시며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현장 실습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파송의 설교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인 것이죠. 가장 먼저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5절 졸리시기도 하니까 한번 읽으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상당히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사역의 범위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유대인으로 제안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되어는 과정에서 부득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과 그 율법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득불 운명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그것을 듣고 대부분이 거절하죠. 그러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듣고 충만한 수가 임하고 그것을 시기하여 유대인이 다시 남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부득불 운명적으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직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우선적으로 가는 연습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에게 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이런 단순이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보다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들의 가정, 그들의 회당 공동체, 그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개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부름받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의 첫 번째 자리가 가정인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을 때에는 그 잘 몰라서, 부부의 의미, 가정의 의미도 잘 몰라서 뒤틀리고 망가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회복되어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합당한 가정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새롭게 예수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완전히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새로운 윤리가 등장해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로운 윤리죠. 어디서부터 살아보라고요?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의 장소가 됩니다. 얼마나 이 고급한 윤리들이 소개됩니까? 1세기 당시 어느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 윤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새로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첫 번째 자리 어디라고요? 가정, 가정.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서 내가 예수의 제자, 아, 저 사람, 우리 저 엄마, 아빠, 아들, 딸, 부모,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라고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 제자입니다. 과거 청년 시절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 그냥 삶이 무질서하게 됐어요. 평상시의 삶과 다르게. 그래서 교회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고 목사님을 섬기는 어떤 일이라면 그냥 뭐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좋았고 또 한편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안 믿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교회 그렇게 교회하듯이 집안일을 좀 해봐라. 목사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봐라.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은 뭐 예수 믿으시지만 여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그분의 요구를 들으며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 참된 제자의 믿음의 삶 뭐 이런 것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청년이었을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형편없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을 구현할 가장 중요한 자리였던 가정에서의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어긋난 것이죠. 나를 잘 아는, 너무도 잘 알고 나를 낳고 기르고 함께 살아온 식구들로부터 예수 믿는 제자됨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제자됨을 확인해야 될까요? 물론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우리를 또 잘 아는 그 다음 삶의 자리가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서로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잘 알지만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자리,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일터.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압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구현하도록 보냄을 받는 거기가 무대인 거죠. 여러분이 이곳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살기 편한 고굴굴 뒤로 하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겠노라 하고 여기 오셨는데 그것이 나의 도전 정신과 결단의 결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아는 사람 없는 이 낯선 곳에 오니까 그 열심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섬김과 봉사 차원에서 그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 이 제자로의 부름받음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나를 아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인 척해야 됐는데 나를 모르는 생면부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오니까 그냥 그 원래의 모습, 그것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졌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자신을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된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거죠.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곧잘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구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넓은, 더 멀리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끝장에 가면 또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두 여인이 찾아오죠. 그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여자가 만납니다. 두 마리아가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친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부잖아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상 15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요. 거기서 만나겠다. 왜 꼭 갈릴리여야 됐냐 이 말이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시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포되었던 자리이며 또 제자들이 부름받은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회당 공동체가 있고 삶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거기로 가라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그 산으로 오릅니다. 어떤 산일까요? 우리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 산상수훈 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산일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의 대장정의 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냄받음은 그것을 위한 예행 연습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10장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장 23절을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다음 보겠지만 같은 펴져 있는 페이지에 10장 23절 자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네, 이 동네에서 박해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저 동네로 피해야만 되는 복음 전도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갈 때에 세상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차가운 외면과 거절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죠.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놀라운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로 하는 것, 제자들도 하는 것, 그래서 제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거저 받은 게 무엇일까요? 거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채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너무 값진 선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고 복음이죠.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생명과 은혜입니다. 오롯이 거저 받았습니다. 제자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죠. 거저 주라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귀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세상에 왠지 요즘은 이제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며 그 제자의 운명, 사역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읍시다 하고 전도지 나누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몇 마디 말로 될 거면 굳이 어렵게 제자 훈련 받을 필요 없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은 수준으로 끌어당기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복음이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로서 그저 어떤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은 예수 닮은 참된 삶을 매일의 삶에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복음 들고 제자로서의 살아간다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의 방식과 태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파송하시면서 전대에 돈을 갖지 말고 배낭에 여분의 옷을 챙기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도 챙기지 말아라. 물론 지금 제자들이 가까운 유대 마을로 보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제자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그를 책임진다는 거죠. 제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회를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왔다. 너의 인생이 그가 바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전부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이끌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전적으로 그분께 운명을 의탁하고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제자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의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제자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넉넉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을 위한 넉넉한 존재로 보냄을 받았는지 늘 잊지 않는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무겁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정말 겉에만 있어 이 외곽에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면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부르시는가 보세요. 어디까지 끌어당겨 여러분을 끌어안으신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친밀하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인케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어디까지 보내시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바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목적은 다를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하늘나라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품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고급한 존재를 확인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실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멀리 보냄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에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참으로 연약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천둥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의 삶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내 주어진 생에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급한 존재가 되어 세상 속에 세상이 갖지 못한 넉넉한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의 부름의 의미와 보냄 받음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